가지 4개 준비한다. 여름 가지 맛있다. 가지는 끓는 물에 데쳐낸다.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고 이렇게 요렇게 잘랐다. 중불로 물이 끓어오르면 천일염 반 스푼 가지 물에 잠기도록 눌러주고 5분 데쳐낸다. 한번 찔러보고 건져내고 골고루 펴서 식힌다. 그 다음 소스를 만든다. 당근 약간을 작게 썰고 풋고추 한 개는 영상대로 썬다. 대파 약간은 쫑쫑 슬라이스. 마늘 3개는 다져준다. 간은 국간장 2스푼. 감칠맛 멸치액젓 2스푼. 상큼 식초 2스푼. 설탕 3분의 2스푼. 칼칼하게 고춧가루 반스푼. 고소한 참기름 2스푼. 통깨 1스푼 넣고 잘 섞어준다. 큰 간지는 한입 크기로 찢어준다. 예쁘게 쌓아주고 소스를 충분히 뿌려준다. 촉촉한 가지와 짭조름한 소스가 잘 어울린다. 무치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. 가지냉채 추천.